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일주일 전에 제가 언박싱 보여드렸던 나이키 줌 GT 컷입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어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반다운, 어떤 분들은 반업,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데 확실히 사이즈는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제 농구화 정 사이즈 신으니까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액트 인솔을 빼고 그냥 일반 인솔만 끼워서 줌웨어만 느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발의 피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뒤축이 완만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인솔을 이렇게 해놨듯이 아치 부분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이 두껍고 뒤가 낮은 인솔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인솔을 깔아봤더니 이 아치 부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착용도 불편하고 이거 대신에 이거보다 얇은 그래도 두꺼운 뭐한 8mm짜리 인솔을 깔아봤는데도 이 안에서 발이 돕니다. 피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신발의 장점 중에 하나가 피팅인데 뒤축도 들썩거리면서 힐 슬립이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리액트 인솔이 빠져버리면 에어의 내구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신발은 꼭 전용 인솔을 끼워서 신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솔만 좀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완전히 다릅니다. 뒤축도 이렇게 곡선이 이어지면서 여기랑 또 여기의 높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압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죠. 압축의 제일 두꺼운 부분은 약 11.5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뒤축은 약 8mm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인솔이 제일 얇은 곳은 약 5.2mm 정도 됩니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솔을 껴서 신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일간 일상생활 그리고 운동하면서 신어봤는데요. 접지는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아웃솔의 내구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뒤에 제일 많이 갈린 부분이 이 정도. 조금 더 신으면 작은 조각들은 좀 떨어져 나가겠지만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내구성과 더불어서 패턴만 봐도 접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킥킥 소리, 쩍쩍 막 이런 접지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피팅도 특히 이힐 쪽의 피팅은 거의 코비 5 프로트로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힐 쪽을 잘 잡아줬고요. 이 발등하고 앞쪽 같은 경우도 이 네오폴렌 소재가 굉장히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끈을 꽉 조여주면 피팅이 굉장히 잘 되었고, 끈구멍이 5개밖에 없고, 높이가 낮은 농구화이지만, 굉장히 우수한 피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쿠션인데요. 쿠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리액트, 줌 스트로베, 그리고 뒤축에 줌웨어 추가. 그냥 단어만 들어봐도 좋은 쿠션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며칠 신다 보니까, 마스터웅님을 비롯해서 다른 유저분들이 신고, 리뷰해주신 것처럼 리액트 인솔 밑으로 줌웨어가 통통 튀는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왜 남들은 다 예스라고 할때저 혼자만 노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연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 세팅대로 리액트 인솔, 줌 스트로벨, 줌웨어. 이거 말고 줌 스트로벨, 줌웨어,
리액트 미드솔. 과연 어떤 게 더 체감 쿠션이 좋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 신발을 신는 내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왜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놨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뷰어분들 리뷰도 찾아보고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찌 되었던 아쉽다입니다. 제가 이 리뷰에 앞서서 압정 테스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어떤 시각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전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가 밑으로 깔리면 압정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다른 장애물이라든지 계속 무게를 가했을 때 결국에는 에어의 내구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드솔을 깔고 그 위에 줌 스트로베를 깔아도 또 위에서 눌러지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에어의 파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줌 스트로벨의 최대 장점인 풍부한 체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밑으로 세팅한 결과물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신발이 로우컷이고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데요. 제가 언박싱 때도 언급했듯이 처음에 신으면 리액트의 그 풍부한 쿠션 때문에 무게감이 잘 안 느껴지다가도 오랜 시간을 신고 운동을 하다 보면 발이 피로해지고 신발의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발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 아웃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솔이 너무 두껍고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이유가 접지력 그리고 내구성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줌 스트로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줌 스트로베를 위로 올리고 그 위에 항상 사용하는 뭐 KD14 코스미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그 인솔을 깔면 아웃솔을 더 얇게 가벼운 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다면 신발의 무게도 저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의 세팅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드랍 인솔을 사용하면서 밑에 줌 스트로베를 까니까 기존의 미드솔, 에어솔, 그리고 인솔을 올리는 것보다 낮은 높이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유저에 따라서 저는 호불호가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제 리뷰 자주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드솔이 두껍고 체감이 잘 되는 그런 물렁물렁한 풍부한 쿠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낮은 미드솔에 탄탄하게 느껴지는 쿠션도 좋지만 높고 더 물렁한 쿠션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꼽는 단점은 이 신발의 세팅 그리고 무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슈퍼스타 시그네이처가 아닌데 다소 높은 가격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신으면서 또 느꼈던 점 사용 리뷰랑 제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신발을 분해해서 또 안에 스펙을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